골랐어. 깜빡 전등에는 A, B, C, D 네 개 버튼이 있고 각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반복된다. 네 개 버튼 중 두 개 버튼이 켜질 때 불이 들어오지만 버튼의 온오프는 알 수가 없다. 왕 밝음 씨는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. 이어서 C 버튼을 한 번 눌렀지만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. 불을 켜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? A, B, C, D 온 오프는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누를 때마다 꺼졌다 켜졌다를 한다는 거죠. 버튼이 켜질 때 이해가 안 가. C 버튼을 한 번 두 개의 버튼이 켜질 때 두 개의 버튼이 켜질 때 불이 들어오지만 버튼의 온 오프는 알 수 없다가 뭐야? 그러니까 버튼에 켜졌는지 이 버튼이 활성화된지 안 된지는 표시가 없다는. 그냥 딸깍만 있는 버튼이 네 개가 있는 거야? 어, 딸깍, 딸깍, 딸깍 이렇게 하는데 불이 켜지고 꺼지고는 요거 가지고만 결과를. 전등은 하나 있는 거야? 전등은 하나인 것 같아. 스위치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들어왔을 때 불이 켜진다. 세 개가 들어와도 안 켜지고 하나만 들어와도 안 켜지고. 그렇죠. A와 B를 동시에 눌렀지만 C 버튼 켜지고 꺼지면 눌렀지만 근데 웬만해서 안 돼요. 어? 웬만해서는 잘 안 켜져? 이렇게 그러면 전등을 팍팍 쳐야 돼.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. 어려워? 겨와 봐봐, 전등이 있어. 네 개의 버튼이 있지. 제가 이번 문제 상황 집중할게요. 오케이. 자, 네 개의 버튼이 있어. 네. 근데 온오프 스위치만 있단 말이지? 그렇죠. 처음에 X55가 돼 있었어. 처음에 두 개 눌렀어. A, B를 눌렀어. 그럼 5555가 됐어. 근데 불이 안 들어가네. 왜 두 개 안 켜져 있으니까. 실 한 번 눌렀어. 이렇게 달려? 그럼 세 개라서 또 버튼 안 눌러. 그러면은 D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답인가 이게? 해봐, 빨리 해봐. 나 반만 줘. D 버튼 누르면 나랑 풀다가 지금 네가 풀었잖아. 정답. 해볼게요. 어떤 버튼이든 두 개만 누르면 돼요. 풀어주세요. 그거 훨씬 멋있긴 하다. 그러니까 우린 너무 약간 이상하다. 야, 뭐 미술학원 다녀? 피자진지 요즘 미술학원 다녀요? 네 개 중에 두 개가 들어왔을 때만 불이 들어온다고 네. 이해를 했어요. 네. 근데 처음에 불이 일단 처음 초기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눌렀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저는 이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A 버튼을 둘 다 누르는 순간 이래도 꺼져 있죠. 이래도 꺼져 있어요. 꺼져 있어요. 눌렀어요, 두 개를. 그래서 C 버튼 한 번 더 눌렀다고 눌러요. 했어요. 꺼져 있어요. 이 상태가 됐을 때 아무 버튼이나 두 개를 누르면은 뭐 A, B 버튼 다시 한 번 두 번 누른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면서 불이 들어온다. 짠. 입시 미술이네.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태가 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A, B, C, D 아무 버튼이나 두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스위치가 온 상태로 되면서 켜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여기에 부연을 하면 뭐 저는 뭐 주워 먹을 생각은 없고 이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. 원래 상태가 이렇게 돼도 돼요, 이렇게. 아, 그래도 똑같죠. 이렇게 돼도 두 개를 누르면 XX, OX가 되니까 안 켜지고 얘까지 누르면 이렇게 XXX.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 이 상황에서도 아무 버튼이나 두 개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. 제 정답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냐 할 때 아무거나 두 개 이 상태니까 혹은 이 상태니까 아무 버튼이나 두 개 누르면 스위치 중 두 개가 켜지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. 맞습니까? 예!